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itLab으로 CI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itLab CI 스크립트 작성하려면 그 CI 스크립트를 실행할 이 GitLab 러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CI 스크립트 작성하는 거는 GitLab 러너를 먼저 띄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먼저 지난 시간에 들어갔던 프로젝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익스프레스 앱이라는 자, 요런 그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익스프레스 앱을 빌드해서 그냥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빌드했던 게 이 익스프레스 앱입니다. 처음에 빌드했을 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포트 번호만 3000번입니다. 그래서 3000번 포트 번호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호스트 3000번.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익스프레스라고 여기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앱을 우리 그 CI/CD로 배포하는 걸 할 건데, 자, 일단은 GitLab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걸 그대로 올린 거고요. 여기에서 그 settings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settings에 들어가 보시면, settings 아래쪽에 좀 내려 보시면, settings 있는 쪽에 보시면, 여기, 자, settings에 CI/CD가 있습니다. 자, CI/CD 이거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runners라고 있습니다. 이 runners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 이쪽에 expand를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네, shared runners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그 설치할 때 들어갈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토큰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register the runner with this URL 여기 GitLab에다가 이 러너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주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AWS에 EC2 띄웠는데요. 이 EC2에다가 러너를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터미널에서요. SSH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그 다운로드에 키 받아놓은 거, exercise pump key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엔터 치면은 네, 접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xit 누르면 이렇게 다시 나와지고요. 지난 시간에 그 접속 이렇게 SSH 했을 때 잘 안 됐었습니다. 이거는 chmod 한 다음에 400, 그 다음에 위치에서 여기 그 지금은 다운로드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GitLab exercise 네, pumpkey 이렇게 그 권한을 좀 바꿔 주시면은 그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해결이 많이 됩니다. 자,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접속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서버에 들어왔는데요. 그 관리자 권한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minus 자, 이렇게 하면은 루트로 바뀌었죠. 자, 여기에서 그 GitLab 러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분투 같은 경우는 apt get입니다. install GitLab 러너죠. GitLab 러너.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설치가 되고요. 여기서 뭔가 물어보는 게 나온다면은 yes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그 저랑 조금 다른 화면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GitLab Runner.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명령어가 나오면 설치가 잘 된 겁니다. 자, 이제 러너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익스프레스 앱 1번 이쪽 리포지토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settings에서 CI/CD 이쪽으로 갔었죠. 자, CI/CD 여기 눌러 보시면요. 네, 왼쪽에도 이렇게 그 선택하고 나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runners로 갑니다. runners에서 expand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설치할 때 넣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시 그 터미널로 와가지고요. GitLab runner 그 다음에 register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url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그 이 url을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gistration token 넣으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registration token 카피해 가지고요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설명을 쓸 건데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WS EC2 우분투 러너 01. 자, 이렇게 그 설명을 좀 길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러너들이 여러 개가 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이 디스크립션, 이 설명을 보고 우리가 띄운 러너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하게 입력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도 입력할 건데요. 태그도 중요합니다. 그이 태그를 가지고 어떤 러너로 빌드할지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태그 이름 AEUR01.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디스크립션에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름 지은 겁니다. AEUR01. 자,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큐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는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쉘 익스큐터로 할 겁니다. 그 도커나 뭐 쿠버네티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쉘 익스큐터로 하겠습니다. 쉘. 자, 이렇게 엔터 치시면은 러너가 registered successfully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but if it's running already, the config should be automatically reloaded.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엔터를 치자마자 바로 뜨는 게 아니고 그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메시지를 써놓은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깃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specific runners 이쪽인데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하면 다시 여기로 가는데요. 다시 runners로 가가지고 expand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띄웠던 AWS EC2 Ubuntu Runner 01 이게 뜬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remove 누르면 지워지고요. 일단은 요거 AEUR01 요거를 꼭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깃랩 러너 띄우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CI/CD 스크립트 작성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CI/CD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에디터로 들어갑니다. 자, 에디터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제 기본 템플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 스테이지가 그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뭐 다른 정보는 싹 이렇게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좀 지우고요. 네,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도 지금은 안 넣을 거니까요. 유닛 테스트 이것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 빼고 자, 여기서도 테스트 스테이지 쓰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빌드하고 디플로이만 남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돌릴 건데 여기 스크립트가 지금 에코 컴파일링 더 코드, 그다음에 컴파일 컴플릿, 그다음에 디플로잉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뭐 석세스풀리 디플로이드 이렇게 그냥 에코를 찍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그 굳이 우리가 그 이번에 띄운 이 러너 가지고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러너를 띄웠기 때문에 이 러너를 가지고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그 태그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이너스 아까 그 AWS EC2 Ubuntu 러너 01 이렇게 AEUR01 이거 태그 이걸 넣었죠. 그래서 이 태그를 꼭 넣어줘야지 이 러너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태그 넣어놨던 거 이거 꼭 확인해서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커밋 체인지를 누르면요. 그러면 이게 파이프 라인 이게 이쪽으로 갔다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빌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 파이프 라인스를 가보시면 그런 지금 빌드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금 실행된 여기 러닝 있죠. 그래서 이 깃랩 CI 파일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기세 커밋 앤 푸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게 됐고요. 그다음에 스테이지가 이제 빌드 디플로이 두 가지 단계 아까 한 단계 지웠죠? 테스트 한 단계 지웠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쪽에 둘다 성공했다고 나오죠? 자, 빌드 잡부터 한번 좀 볼까요? 여기 그래서 아까 그 에코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 컴파일링 더 코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in 해서 home gitlab runner build 해서
이제 제 아이디하고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스 앱 01.git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러너에서 잘 실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방금 전에 실행했던 스크립트 있죠? 이쪽 CI/CD에 에디터로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하고, 그 다음에 태그스, 이렇게 넣었던 이 스크립트 있죠? 이게 그 서버에서 잘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I/CD에 파이프라인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패스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여기 패스트 눌러보시면, 이제 잡이 두 개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요 각각을 잡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드 잡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버상에 이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뭐, 홈에, 긴넷 러너에, 빌드에, 이렇게 나오고, 뭐, 제 아이디 있고요. 이쪽, 요 경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로 이동이 되면은 얘가 잘 실행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 경로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서버입니다. 자, 서버로 들어가셔가지고요. CD 띄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점 기수로 와졌죠. 그래서 잘 실행이 된것 같고요. 자, LL 눌러보시면, 이거는 이제 Git에 관련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점점 눌러가지고, 점점이가 안 되시면 CD 띄고 점점 하시면 됩니다. 자, LS, LL 이렇게 눌러보시면, 자, 우리 아까 띄웠던 여기 app.js 이런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app.js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거 실행하려면요. 패키지.json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패키지.json. 자, 이게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스타트 스크립트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얘는 npm run 하고 스타트를 입력하시면 요게 입력이 되면서 익스프레스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m run starter. 네, 이 npm이 설치가 안돼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가 만약에 안돼 있다면 apt get install node.js.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node.js를 먼저 설치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미 있다고 나오네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start. 자, 이렇게 엔터 치시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드 점 이렇게 빈해서 땄다 여기가 이게 실행이 된 거고요. 이 기본 포트가 3000번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스턴스 AWS EC2에 가보시면 여기 퍼블릭 DNS 있죠? 자, 이거를 카피해가지고요. 새로 창 띄워가지고 붙여넣기 하시고 땡땡 3000번.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봤던 이 익스프레스 요거 나오죠? 자, 이게 잘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요. 잘 배포가 되는지까지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보시면 이쪽에 아까 그 소스코드 이거였죠. 지금 실행 중인데 이거 좀 정지해 보겠습니다. 정지하고 아까 여기 www 여기에 아마 그 익스프레스 헬로우 익스프레스 아까 그 화면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실행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3000번으로 되어 있고요. 자, 로컬호스트 3000번. 그러면 웰컴 투 익스프레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자, 웰컴 나오네요. 자, 웰컴 투뭐 삥삥삥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를 좀 실행을 해볼게요. 자, 헬로우 그냥 이렇게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다시 실행하고 새로 고침 누르면 헬로우 익스프레스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만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푸시 헬로우 익스프레스. 자, 이렇게 바꿨고요. 네, 올라갔죠. 그래서 자,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래쪽에 pushing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push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리포지토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이었죠? 긴랩에 익스프레스 앱으로 들어오면
방금 전에 그 이렇게 아 푸시드 이쪽으로 그 마스터에다 푸시했다고 또 머지를 하라고 나오네요. 자, 크리에이트 머지 리퀘스트. 다음번에 만들 때는 좀 메인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머지 리퀘스트 눌러가지고요.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이렇게 머지 버튼 눌러가지고 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retrieve pipelines? 뭐, 네, 어쨌든 지금 머지드 됐고요. 자, 다시 익스프레스 앱으로 가가지고요. 뷰에서 index.png 파일 들어가 보시면 hello, 아까 제가 바꿨죠. 여기 hello로 바꿨죠. 이거 잘 올라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CI/CD를 이용해서 이제 배포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I/CD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또 예, 여기 러닝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그 푸시가 될 때마다 지금은 그 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Git풀은 해서 소스 코드가 업데이트는 됐을 겁니다. 자, 서버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좀 예,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CD 띄고 뷰스 그다음에 bim-index.png. 자, 그러면 여기 서버에도 이렇게 hello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npm run start. 자, 이걸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을 했는데요. CI/CD가 입력하는 걸 한번 입력하는 것까지 기능을 넣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에디터에 가셔가지고요. build 할때 npm install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컴파일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npm install. 자, 이거 패키지가 만약에 추가가 되면은 이 npm install을 꼭 돌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npm install이 좀돼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실행된다는 거는 npm install이 됐다는 거예요. 자, npm install. 아마 npm install 안 했으면은 실행이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이 아까 패키지 점 JSON이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게 실행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요 npm 인스톨을 꼭 실행을 해줘야지 이게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빌드 할때 npm 인스톨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그 npm 인스톨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실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start, npm run start.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n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mmit change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이프라인 이렇게 실행될 거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펜딩이라고는 나오는데, 자, 눌러보시면 아마 좀 기다리면 바로 빌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빌드 시작이 됐고요. 여기가 이렇게 러닝으로 바뀌죠. 그래서 러닝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빌드 잡에서 실제로는 모든 작업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디플로이 잡은 그냥 지금 에코만 있습니다. 자, 여기 빌드 잡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npm 인스톨을 할 거고요. 그 여러분들 이 npm 인스톨이 매번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캐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캐싱하는 부분을 한몇줄 넣어놓으면 캐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캐싱하면은 요 npm 인스톨은 금방 끝나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 최대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 넣어서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npm 인스톨 지금 되고 있고요. 새로 고침을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이프라인스 가가지고요. 네, 계속 뭐 진행 중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면서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npm 인스톨 됐고요. 그 다음에 npm run start 이렇게 n 됐고, 그 다음에 뭐 complete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요. 계속 얘가 지금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실행 중이라서 이게 그이 잡이 그 지금 계속 러닝으로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접속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스턴스 세부 정보 가셔가지고요. 다시 DNS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 주소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3000번.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리 아까 바꿨던 여기 헬로우 익스프레스 요 내용으로 지금 배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접속했던 로그도 이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일단은 이 방법은 우리가 임시로 해본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그 노드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그 이제 배포까지 깔끔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깃랩은 무엇인지 그리고 깃랩으로 CI/CD 배포 구성은 어떻게 하고 실제로 배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OSC 코리아 김경록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